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핫이슈의 박정영입니다. 오늘 10월 12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창을 보니까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조금 뭐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었는데 미국장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여지없이 장중에 미끄러지면서 오늘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삼성전자의 하락. 이게 저점을 좀 뭉개면서 내려갔고요. 그 하락이 지수의 하락을 또 유발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3%나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안했을 때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이 오늘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좀 뼈아픈 하락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10월 12일 장세였습니다. 오늘 참 이슈가 많았어요. 금통위도 있었죠.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야, 이게 금리 동결이 동결이 아니네. 다음번에 인상을 할것 같아. 라는 뭐 시장의 반응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위로 튀었고요. 장중에 환율은 1200원을 넘어갔습니다. 이 마디지수라는 게참 무서운 게 1200원을 넘어서면 그 위로는 상방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7천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사실 외국인 7천억 파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지금 증시 체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뼈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중한테 2900포인트도 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요. 다행스럽게 2900선까지는 지금 위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시장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영선님께서 물 타다 익사할 뻔해서 물에 둥둥 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월에는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월에는 9월 말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거다. 이게 달리 말하면 10월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오는 거고. 그러면 매수할 때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다 떨어진 다음에 반등 시기가 이제 물을 타는 시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측은 빗나갈 수밖에 없고, 빗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확인한 후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저는, 하락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물을 타시기보다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 되면 몇몇 가지의 윤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윤곽이 나타나고, 하락이 멈췄네. 그러면서 반등이 좀 나오네, 이럴 때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가면서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금통위는 그다지 우리가 관심권에 두지 않았어요. 관심권에 두지 않았는데 지난번 금통위 8월부터 야, 금리를 인상했네? 다음에 또 인상할 것 같네? 이런 걱정들 때문에 금통위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결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 괜찮아, 이제 뭐 안심해도 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포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한국의 금리 10년물입니다.
사실 금리 동결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등하던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왜? 금리 동결했으니까 금리 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결한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동결했으면 안심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 금리 수준 중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2.4까지 올라왔나?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금통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매파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8월에 비해서 달라진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응?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거 맞나?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8월 달에는 민간 소비는 조금 뭐 둔화되고 있지만 수출이 잘 돼서 경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뭐 올라서 2% 초반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2% 후반으로 물가가 좀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소비가 회복됐네. 수출 제가 뒤에 이제 수출 데이터 말씀해 드리겠지만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소비까지 회복이 됐어?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2% 초반에서 인플레이션이 2% 후반대로 좀더 높아졌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경기 좋고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야지라는 시그널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점진적과 적절히 이 단어가 교체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기존에는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통방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에서 적절히. 그러니까 올리긴 올릴 건데 분위기 보고 올리겠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를 볼 것이냐?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 다음에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뭐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적절히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주호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임지원, 서영경 두 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네. 이건 많이들 예상을 했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서는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8월과 동일하게 4% 수준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경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한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은 시장 불안에 좀 일조를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죠. 오늘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무려 63.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해서. 63.5%, 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152억 달러 수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지난달에 이어서 수출은 굉장히 뭐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영업일수가 하루 많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10월 달에 껴 있어서,
영업일수가 하루 많았기 때문에 영업일수를 감안해서 수출 증가율을 보면 33.8%. 이것도 대단한 수치예요. 33.8%도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어요.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PER이 10배대로 다시 떨어졌고 뭐 12배, 13배 이렇게 갔었던 코스피 PER이 10배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변 여건이 조금 잠잠해지고 뭐 부채한도 협상, 뭐 헝다 리스크, 중국의 정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알고 있는 리스크는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잠해지면 결국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재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정상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이 참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어디서 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잘 되는지 살펴보면요. 철강, 석유, 승용차, 정밀기기가 급증했어요. 철강을 보면 162% 수출이 증가했고요. 석유 제품을 보면 206% 증가했습니다. 승용차 51.5%. 물론 평균치보다 좀 못했죠. 정밀기기 45.7% 증가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반도체가 22% 증가했어요. 평균치가 63.5%인데 반도체는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수출의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출하량은 괜찮은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고정거래 가격이어서 뭐 큰 영향은 없었겠지만 일단 반도체 수출도 22% 증가를 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0.2%예요. 지금 중국의 전력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력난 때문에 철강 고로 가동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과잉을 일으켰었던 시기가 끝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국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중국이 공급과잉을 일으켜서 망가졌던 시장들, 뭐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 철강,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들은 한번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으로 철강이 수출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굉장히 낮아져 있던 중국의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뭐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77%, 유럽연합은 57%, 일본은 88%, 대만은 91%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들, 우리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수입도 176억 달러. 152억 달러 수출이고 176억 달러 수입이면 무역 적자죠. 물론 이게 연말되면 바뀌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하는데 일단 당장은 적자가 좀 커지고 있는 거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원유, 석유 이런 쪽의 수입이 굉장히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매우 크다. 근데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말 되면 적자는 조금 개선이 될 거고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그렇지만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원화가 약세면 수입 물가는 계속 높아질 거예요. 기존에 원유를 1달러에 1배럴 사와서 원유 가격이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1달러 주고 원유를 사왔는데 기존에는 1,100원이 들었는데 지금 1,200원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수입 물가는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출은 매우 좋다라는 점 위안이 좀 돼야 될 텐데요. 결국은 수출이 잘 되면 좋아질 거예요. 오늘 중국이 주가가 좀 좋지 않은데 사실 중국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와 가까이 있고 무역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걱정스러운 게요, 중국의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여행 소비액을 보면요, 890억 위안,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빨리 복원되긴 했지만 중국이 작년보다도 4.7% 감소한 여행 소비액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국경절 소비액 2019년도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단오절, 중추절 다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이만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아예 사람들 못 나오게 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소비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9월, 10월이 우리도 이사철이잖아요. 가을에.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전세 가격이 막 급등하고 막 대출 안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이긴 한데 우리도.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성수기인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9월의 거래량이 5년 평균 대비 무려 30%나 감소를 했고요. 이 부동산 디벨로퍼들, 지금 헝다 같은 그런 업체들이 2014년 이후 최저치, 토지 매입 면적이 2014년 이후 가장 줄어들었다라고. 이들이 땅을 사야 토지를 사고 그래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 면적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주택 경기는요, 뭐 중국도 이제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구조, 그 내수 구조다 보니까요, 경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난은 일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해소되는 전력난이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해소됐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여섯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10월에 동절기 석탄 공급 보장을 위한 여섯 가지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자체 생산을 늘리겠다. 내몽고 지역 뭐 이런 쪽에 석탄 자체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해외 수입을 늘리겠다. 세 번째가 전력 요금을 인상하겠다. 저는 이 소리 딱 듣는 순간 OCI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OCI 이름 말씀 많이 드렸죠. OCI가 왜 생각이 났냐? 얘들도 중국이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폴리실리콘 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전기요금을 10에서 15% 정도 올릴 수 있게 규제를 정해놨는데 이 규제를 15%에서 20%까지 올릴 수 있게 해놓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일부 산업은 20% 상한선도 폐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 업종,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은 전기요금이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기 생산의 차질이 해소됐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건 민간을 위한 겁니다. 민간 공급을 1순위로 하겠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철강 고로 가동률이요, 얘들도 석탄을 많이 쓰니까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65%를 왔다 갔다 하는데 5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력난이 해소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소비가 안 좋으니까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치지만 국내 경기 민감주는 중국이 집을 비운 탓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S-OIL이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수소사업 진행을 하겠다. S-OIL이 사우디 아람코 거잖아요. 사우디 아람코에서 생산한 청정 암모니아를 국내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공급도 하고 자체적으로 암모니아도 사용을 해서 친환경 생산을 하겠다. 자체 공장에 수소를 연료로도 쓰고 중진류 분해라든지 타랑 설비에 수소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유가도 올라가서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수소 파트너십, 요 관련돼서는 9월 달에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여기에 친환경 기업들, 지분들을 매입해가면서 체질을 바꾸겠다. 오늘 정유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응? 그러고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정유주였네. 우리가 SK이노베이션 하면 지금은 계속 2차 전지에 포커스가 맞춰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SK이노베이션 뭐예요? 정유주잖아요. 이쪽. 유가와 관련된 실적이 정유주 부각이 되고, SOE가 SK이노베이션 좀 반대죠. 반대. SOE는 이제 정유만 좀 주력으로 하다가 지금 친환경을 뒤에 붙인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이 전면에 부각되다가, 어느덧 보니까 유가가 80불이네. 뒤에 정유에 대한 실적이 딱 붙으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삼성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또 하락하는 이유는 잠정 실적 발표하고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다 썼더라고요. 3분기에 15조 8천억 원. 여기에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반도체에서 한 10조 정도 벌었을 것이다. 근데 4분기에는 반도체가 안 좋으면서 15조 8천억보단 조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출하량이 가이던스를 하회하고 있어요. 낸드가 상황이 좀안 좋아지고 디램도 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스팟 가격이 가격 하락 때문에 향후 이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고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가격이 좀 오르고 출하량이 많아지니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공장을 대단위로 짓기보다는 미세화를 통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메모리 업체들의 이 상황, 증설에 대한 보수적인 기조.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설 안할 거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증설 안할 거야. 이런 보수적인 기조가 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줘야 뭐 서버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격 협상력을 서버 업체들이라든지 PC 업체들이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공급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뭐 메모리가 공급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장. 공급이 많으면 매수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럼 하이닉스가 더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우리 뭐, 더 많지만. 요게 파란 선이 하이닉스인데, 올라올 때는 비슷하게 올라왔죠? 근데 떨어질 때는 하이닉스가 더 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반도체 업황,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좀 공격적인 반도체 업황에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좀더 변동성이 크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들 본실적 나올 때까지 본실적을 보고 IR 자료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접근을 해도 전 늦지 않다. 6만 원대면 싸게 보이긴 하지만 그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첫 거래일이었는데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하루. 그래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